엄마도 선생님입니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 저희 수라방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어렵게 저희 모셨어요. 지난 방송에서 너무너무너무 많이 도움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었죠. 저희가 사고력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새학년 새학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마음이 많이 조급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분당의 GTG 사고력 수학학원의 김종명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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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자, 저는 입장을 잘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저희가, 어우, 벌써 입장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방송 시작한 지뭐 1, 2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의 지금 120분 넘게 와, 지금 네. 입장하셨고요.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초점 때문에 조금 눈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오늘도 살짝 이 카메라 자체가 초점을 맞추느라고 조금 이렇게 화면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카메라 자체에서 스스로 조정을 하는 거라서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오늘 이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 오늘 그래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너무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보다 지금 가장 불안해하실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시냐면 예비 초1. 아, 예. 사실 막상 학교를 가보면 아우 생각보다 뭐 쉽다 괜찮다 하실 텐데 지금은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불안하실 그렇죠,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예비초등 자녀들도 우리 엄마쌤들이 많이 불안하실 테니까 우리 초1 친구들이 꼭 해야 하는 이 수학학습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딸도 지금 예비 초3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예비 초1이었는데, 일단 응원 말씀드립니다. 특히 첫 대인 분도 많으실 텐데, 초1 되면은 많은 게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서 긴장되실 텐데, 응원합니다. 인생에서 아름다운 구간이에요. 그리고 맞벌이신 분은 특별히 제가 좀더 응원합니다. 맞벌이신데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계시면은, 대단한 열정이신데, 그럼요. 1학년 되면은 좀 힘듭니다. 맞벌이가. 저희 집도 어려웠고요.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제가 응원합니다. 초1 되면은, 여러 분야에서 바뀌는 게 많은데요. 수학만 제가 잘 아는 분야인 수학만 조금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준비하고 가셔야 되는 거는 독해력이에요. 그 중에서도 수학 분야는 수학 독해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독해력도 예, 있는데요. 문학이랑도 또 다르죠? 네네. 네. 문학이나 다른 뭐 사회나 과학 그런 독해하고, 좀 달라요. 수학 독해는. 수학 독해력은, 짧은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밀집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큰 애들, 심화 문제집 같은 경우는 한 5줄 가까운 정보가 빼곡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가 하나로 통합이 머릿속에서 잘안 돼요. 정보 양이 많아서. 그래서 별수 없이 그거를 하나의, 통합된 정보로 만들려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표를 그린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보조 장치를 이용해야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독해력을 수학 관련해서 기르시면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100가지 수세기. 중요하죠. 네네. 1부터 100까지 셀줄 알고 가야 되고요. 뭐 이건 아마 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네, 텐데. 무조건 1부터 세면 안 되고 네. 맞아요. 끊어세게 할수 네. 있어야죠. 중간에부터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거보다 좀더 중요한 거는
100가지 세기 할줄 알더라도 앵무새처럼 세는 거하고 자리값의 개념과 원리를 알고 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숫자 그래서 카드로 좀 해주면 네네네. 좋죠. 그래서 자리값의 개념을 당연히 아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리값이 어려워요. 조금 심화 문제집이나 이런 거 조금 더큰 애들한테 시켜보면 숫자 카드를 가지고 뭐 하는 문제 종류들은 몇 번을 가르쳐도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면 자리값이 자기가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덧셈 구구 하시면 좋아요. 덧셈 구구가 뭐냐면 곱셈 구구처럼요. 2 더하기 3뭐 해서 9 더하기 그렇죠. 9까지 한 자릿수. 네, 네. 거의 구구단처럼 다다닥 나올 수 있게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곱셈 구구 연습을 많이 시키시는데 덧셈 네, 구구 연습을 많이 생각을 못 하세요. 그러시죠. 이 네. 덧셈 구구단 용어도 없으니까 좀 낯설어 모르실 하시죠. 텐데요. 네, 네. 근데 뭐 구몬이나 이런 연산학습지가 대부분 덧셈 구구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덧셈 구구를 너무 경직되게 하면은 덧셈 구구는 잘하는데 머리는 나빠지는 수가 생겨요. 그 다음에 10 가르기 모으기까지. 네. 요 정도가 수학 관련해서 좀 연산해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지각력 기르는 거 꾸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10 이제, 가르기 모으기는 두 수로 하는 것만 우선 해도 되죠. 네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리값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가르기 모으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공간지각력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금 말씀드리면요. 자리값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사고력 수학이나 문제결력 수학에서 따로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돼요. 교과 수학에서만 하면은 한두 문제가 안 나오진 않는데 애들이 이거 가지고는 충분히 자리값의 개념과 원리를 잘 알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뭐 숫자 카드 몇개 줘놓고 10의 자리가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의 차이, 뭐 다섯 번째 큰 수,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게 자리값을 이용한 거고, 조금 더 나가면은 덧셈을 해도 숫자 카드 세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를 두 자리 수를 다 더해 봐라. 이런 것들이 자리값을 잘 이해해야 할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종류의 변형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교과에서 제대로 안 다루니까 나오면은 틀리고 네. 몇 번을 주입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할 수 있는 거는 퍼즐 종류가 좋습니다. 숫자 카드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퍼즐 형태로 아니면 게임 형태로 구성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좋고요. 10 가르기 모으기도 자리값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네. 10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으로 가르고 모으기가 큰 자리를 더하거나 뺄때 아주 필요하기도 하고 수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놓을 수 있게 만드는 조작할 수 핵심적인 있게. 게 네. 요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10을 두 수로 가르고 또 갈라진 수를 또 쪼개서 세 수로 가르고 또 쪼개서 네 수로 가르고 쪼개진 수끼리 붙여가지고 또 10을 만들고 요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하면은 그냥 덧셈 구근만 줄창한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3, 요게 1단이거든요. 이것만 줄창해서 머리 굳어진 연산학습지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어요. 네. 요것도 게임 형태나 퍼즐 형태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보드게임도 네. 괜찮고, 그래서 뭐 네. 저희 같은 전문 센터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사고직 센터 와서 하시면 좋고,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은 요즘은 좋은 게 많이 네. 나왔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요런 거예요. 예, 맞아요. 최근에 네. 리뉴얼이 된 제품인데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뭐 있어요. C2M에서 네. 너무 이렇게 사고력 수학을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접근하기 어려운 분을 위해서 예. 좋은 걸 만드셨더라고요. 전 네. 진짜 강추하고 싶어요. 약간 홈쇼핑 분위기인데. 예, 초등수학 교구상자. 이름도 잘 지었어요. 과학상자처럼. 네. 교구상자 하나 사서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딱 하면은 익혀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지각력이 여기 있고 또 아마 연산력도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네. 중에 요 자리값이나 10가르기 모으기 이용한 퍼즐이나 게임 종류 네. 이용하시면 좋고요. 일단 공간지각력 기르는 것도 꾸준히 하시면 좋은데 이런 구체물로 하시는 게 일단 어릴 땐 중요합니다. 많이 가지고 놀게 하시고 네. 혹시 요거로 다안될 때는 플라토라고 이제
학습지 비슷하게 나온 게 있어요. 뭐 너무 좋습니다. 이미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저희 마스터마인드들은 이미 다 플라토를 이미 하고 아,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잘하고 계세요. 뭐 플라톤 잘 아실 텐데. 그래서 활동량이 부족할 때 종이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걸 넘어서서 구체물하고 종이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상승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화를 해야 뇌에서 완전 힘이 생기니까 종이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산력이나 공간지각력을 조금 해주고 가면 좋고요. 그게 약간 사고력이라고 봐야겠네요. 일종의 지금 사고력이죠. 앞에서 얘기해 주신 건 교과 선행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얘기해 주신 뭐 퍼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고력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그 수세기 때문에 잠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제 1부터 100까지를 했으면 이제 10, 20, 30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수를 익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1, 2, 3, 4는 중국어죠. 10, 20, 30은 우리말이고, 두개 있어서 좀 어렵긴 해요, 우리가. 둘다 알긴 알아야죠. 저도 좀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하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독해력에 대해서는 늘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일단은 현장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나온 교재 중에 저는 이제 이 교재를 맞습니다. 추천을 드려요. 아우, 이책 저희 학원에서도 이거 저희 추천해주고 있어요. 제가 찾던 교재요.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어머니 수학 독해력 좀 길러주세요. 책좀 읽혀주세요 하면 우리 책 많이 읽어야 하더라고요. 수업 중에는 이래서 얘가 지금 독해가 안 돼서 문제가 있어요 하면 이상하다. 우리 애 많이 읽어요. 해서 만화만 읽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학만 읽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문학도 읽어요. 하시는데 수학 독해하고 그냥 다른 것 독해하고 같아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회 뭐 다르고. 네, 사회 다르고 과학 다르고 수학 달라요. 그래서 다른 분야하고 수학 독해의 차이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밀도가 높다. 그리고 하나로 정보를 통합해야만 문제 해결에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정보 통합이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든 표를 하든 짧은 문장 안에 많은 내용이 많은 내용이 함축돼 있죠. 있어서 그거를 머리에서 통합해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동적인 독해가 필요해요. 그런 능동적인 독해를 어떻게 시킬까? 저희 학원에서는 뭐안 되니까 밑줄 긋기, 동그라미 치기, 뭐 낭독하기 이런 거, 말하게 하기. 이런 거를 시켰는데 그거로도 잘안 돼요. 잘안 돼서 뭔가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책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이 책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완간이 안 이제 됐어요. 6학년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획도 있고 집필 하고 중이세요. 있는데 여러분이 망연히 응원해 주시면 빨리 완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엄마 선생님들이 유아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아기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유아기에 우리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혹시, 물론 어리긴 하지만, 이때 유아면 이제 5, 6, 7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혹시 좀 스스로 좀 해야 할좀 이런 과제가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꼭 부모님이 요거는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챙겨줘야 한다라는 유아기에 게 있다면 이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유아기 5, 6, 7세 일단 공부하고 관계된 것, 그중에서 수학에 관계된 거를 주로 할 텐데요. 근데 해보니까요, 수학 공부가 생활하고도 완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유아기 때 제가 생각하기엔 첫째는 애착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이 애착 관계예요. 정서적으로 편안하려면 내가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이게 돼야 돼요. 그걸 해주는 게 부모와 애착 관계거든요. 그래서 애착 관계 아주 중요해요. 애착 관계 핵심은 경청인 같아요. 경청해서 관심 가지고 있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말 없는 말을 들어주는 거. 여기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런 애착 관계 있어야 삶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공부할 의욕도 생기고 그래요. 이거 없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애착 관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와 직접 관계된 거로는 독서. 5세라도 한걸 충분히 되더라고요. 저희 애가 둘인데 둘다요 시기쯤 했었는데 뭐 저희는 둘다 맞벌이고 해서 힘드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요. 한글 떼준다는 그런 거 이용했는데 뭐 진짜 빨리 끝나더라고요. 신기한.
네, 뭐 그런 종류도 좋고 저희가 했던 건 그건데 여러 솔루션이 있으니까 잘 찾으셔서 한글을 떼주면 일찍부터 책 읽으니까 부모도 좀 편해요. 아니면 자꾸 유튜브 보여줘야 되니까 애한테 안 좋은데, 네, 독서 그리고 또 퍼즐을 하면 좋겠죠? 네, 그 네. 다음에 수학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거는 퍼즐 종류가 좋습니다. 네. 일단은 종이로 된 거는 활자나 네, 종이보다는 아직은 그게 좀 어려운 나이고 좀 재미가 없으니까 구체물을 가지고 할수 있는 퍼즐 종류. 꼭뭐 만들기 퍼즐 말고요. 만들기 퍼즐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의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낯선 세계에 들어가서 혼자서 뭔가 해서 해결하거나 만드는 종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거, 수학 교구 상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좋은 게 많습니다. 뭐 저희 근데 꼭 학원에 비싼 거 여쭤보셔도 하실 되고요. 필요는 없으신 것 그럼요, 그럼요. 같아요. 네.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런 거 세트 안 필요하시고요. 단품 하셔도 네, 되니까 필요한 것만 하시고 골라서. 요즘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저희한테 혹시 가까우신 분을 여쭤보시면 저희가 리스트도 드릴 수 있어요. 뭐 여기 요청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게시판에 또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퍼즐 종류를 많이 가지고 하는 거 좋아요. 이거 했던 애들이 지나 보면은 IQ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어릴 때 경험의 이런 차이인데, 네, 나중에 공부할 때 공부머리 타고나는 거야처럼 느끼시는데 요 시기에 지적 자극을 충분히 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가 나요.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도 뭐 저희는 좀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이 원래 그런가 하고 보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요 시기에 부모님이 다양한 지적 자극을 제공하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애들하고 아닌 애들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집단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퍼즐 종류 저희가 좋아요. 아까 신기한 얘기 해서 지금 아! 한글 얘기 계속 해주고 아, 계신데, 예. 그냥 이제 네네. 자녀분 했던 그거 그냥 네, 잠깐 제가 그쪽은 얘기해줬던 전문가 아닙니다. 거였어요. 한글 교육 전문가 아니고 네. 그냥 저희 그게 이제 이용했던 어떻다는 거고.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걸 네. 했다라고 네, 그냥 그래서 얘기를 한글만 해주신 떼시면 돼요. 거였어요.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다음, 교재를 보셔서 그런지 네. 궁금해 하시는데, 한글을 몰라도 괜찮은 아이들 대상으로 5세부터 가능하게 S단계부터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 질문 하나 네, 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네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학 관련해서는 생활 속에서 수색이나 가르기 모으기 좀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아, 계단 올라 생활 갈 때, 속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애들은 오래 걸려요. 익숙해지는 게 그렇죠. 1부터 100까지 세는 게 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7살이 했어요. 그걸 못 세서 얘 바보냐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더라고요. 거죠. 예. 여러 번 해야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생활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계단 갈때몇개오몇 계단 올라갔네 이렇게 세고 여기 두개 있고 여기 세개 있네 합쳐서 몇 개네 이런 게 수시로 되면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이 관심 가지고 해주시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은 공부로까지 이어지고요. 그다음 공간지각력 기르는 종류는 뭐 구체물을 많이 가지고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수학 교구 상자 아주 좋고요. 그거 외에도 아까 퍼즐들 좋고. 그다음 논리적 추론 능력 기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애들이 논리적 추론이 될까 싶죠. 여러분이 배우신 논리는 주로 뭐 활자로 된 것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게임 종류 중에 범위를 좁혀서 딱 얘를 잡아내는 거 이런 거가 다 논리적 추론이거든요. 그리고 보드 게임 중에 그런 걸 이용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뭐 그런 거 같이 해보시면 처음에는 애가 논리적으로 추론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면은 점점 분류하고 그다음에 재조직 해가지고 그중에 어떤 거를 제거해가면서 정확한 걸 찾아내고 뭐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종류의 보드게임이나 구체물을 이용하는 거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저도 말씀하시면서 제가 느낀 건데, 네. 일단은 유아기 때는 다 좋긴 한데, 우선은 뭔가 좀 정서랑 태도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해 아, 주신 게 저는 너무너무 네.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도 뭔가 뭐좀 뭔가 자기가 한걸 자기가 정리한다든지, 그거 뭐 아주 뒷정리라는 중요하죠. 습관, 그리고 내가 놓은 교구를 정리를 좀 한다든지 그런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과의 그런 애착 관계 형성을 잘하는 게 결국엔 공부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아주 큰 힘이 되고요. 거의 뭐 제가
이 학생의 학교 성적하고 이거하고 거의 한 100%까지 싱크가 아닌데 한80% 싱크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뭐 자기 뒷정리하고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뭐 이거 안 된다고 해서 공부 못하고 잘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닌데 아, 싱크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슷하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래서 자기 정리하는 거, 또 다른 사람 마음 헤아릴 수 있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게 전두엽 발달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질문하셨죠? 네, 부모님이 꼭좀 챙겨줬어야 네네네. 하는 부분이 어릴 있는지. 때. 네. 그 다음에 나이대별로 어떻게 되는가? 아, 좀 그걸 얘기를 해주실까요? 할까요? 아, 그러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시기별로 꼭 필요한 과업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자료를 주셨었어요. 그걸 저희가 도치만 카페에 그 자료실에 올려두었는데 거기 내용에서 아주 약간만 추가한 내용으로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질문들을 다 받아봤는데 대부분 질문이 아무래도 그 사고력수학 학원 전문가님,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학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시기별로 어떤 거를 해주면 딱 좋은지에 대해서 약간의 가이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그럴까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제가 혹시 그래도 좀 듣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내용을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빨간 색깔 부분만 추가돼서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셔서 다시 보셔도 됩니다. 자료 공유할게요. 그리고 아까 리스트 공유해달라고 하는 아,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꼭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제가 이메일로 네, 제가 보내드려서 보내주세요.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할게요. 그리고 댓글 중에 분당 살고 싶으시다는 아, 분이 환영합니다. 네. 오시면 저희 찾아주십시오. 제가, 혹시 방송 보고 왔다고 더 자제해 하시면서 드립니다. 네. 우선 그럼 일단 제가 그 자료를 지난번에도 저건 좀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우선 이제 7세부터 이제 초등까지 해주셨고요. 이제 저 검은색으로 지금 중학교 지금 사춘기가 딱 크게 지금 있어요. 그리고 입시를 시작해야 되는 게 이미 초4, 초5부터 이미 시작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정서 태도 능력 지식 중에서 우선 정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게요. 네네. 지금 화면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종이도 조금 보여주셨는데, 큰 화면이 보인다는가 모르겠는데, 초점이 자동 초점이라 왔다 갔다 네. 이 하더라고요. 자료는 제가 도치만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요. 필진 카페에도 따로 올려드릴게요. 뭐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거예요. 잔소리에서 공부 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애 키우기 쉽죠. 근데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네가 이익이야, 안 하면 손해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움직여지고요. 진짜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정서입니다. 감정과 정서가 이 사람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길러주셔야 돼요. 특히나 어릴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저는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서 중에서도 요 시기, 5세, 6세 요럴 때는 애착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제 7세, 8세, 9세 요렇게 넘어오면은 요 시기는 그릇 자체, 공부 그릇을 키우는 시기거든요. 공부 그릇을 키우는데 그릇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정서, 태도, 능력, 지식 요네 개가 그릇에 해당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 1순위, 2순위가 태도. 그렇습니다. 정서 관련해서는요, 공부 관련해서는 호기심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지?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호기심은 우리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된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힘이에요. 그렇죠. 이 호기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얼마나 강하냐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어디라도 구경 가고 이래요. 이거가 굉장히 강한 힘이고요. 요 호기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적 탐험과 지적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체험일 수도 있고, 사고력 수학에 있는 뭐 퍼즐을 풀거나 어떤 지식을 이용한 문제 해결하는 거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아. 네, 그렇죠. 다시 일어서면 돼.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네. 지금 안 풀리는 거는 내가 타고난 머리가 여기까지라는 뜻이 아니야. 원래 어떤 문제란 거는 처음부터 바로 풀리는 게 아니야. 엑서사이즈라면 바로 풀리는 거지만 프로블럼이라면 원래가 안 풀리는 게 정상이야. 과학자들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탐구할 때 실패라고 안 부르고 실험이라고 불러. 요거를 자기가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풀려도 괜찮아. 나는 한 명 잘할 수 있어. 이런 네. 자신감을 길러주고 그래서 막 달려들고 혼자서 낑낑거리다가 넘어졌다 일어서고 이러면서 과제 집착력이 길러져요.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 게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틀려도 괜찮다는 믿음, 신념, 인식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여러 번 경험을 해야 돼요. 틀려도 내가 하다 보니까 알게 돼. 예를 들면은 팬톰이나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졌어. 네. 7개로 뭘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보니까 아 여기에 이런 단서가 있구나. 실마리를 미세한 걸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하다가 보니까 성공했어. 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실제 경험을 하다 보면 강한 자신감이 생겨요. 단지 점수가 잘 나와서 빨리 풀려서 쉬워서 100점 맞아서 자신감 있는 거는 가짜 자신감이에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팍 꺼져버리거든요. 근데 낑낑거리고 혼자서 일어선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요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은 강한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호기심, 자신감,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는 게 요 시기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적 자극을 강하게 저희하고는 제공해요. 애들한테 지식은 없어도 되는 생머리로 풀 수 있는 것들 막 제공해서 대신 잘 안 풀리죠. 낑낑거리죠. 근데 풀고 나면 성취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하고 싶어져요. 요렇게 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태도인데요. 성장 마인드셋하고 생활습관이에요. 생활습관은 정리정돈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네네네. 배려하고 헤아리고 네. 그게 공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학교 생활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생활할 때도 중요하죠. 그런 부부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면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선생님 관계도 안 좋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셋. 요거는 뭐 긴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에나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네. 근데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캐롤 드웨크 교수가 처음 만든 개념인데 지금은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하시다가 스탠퍼드대 심리학 교수 하시는 분이고 교육심리학, 산업심리학 이런 쪽이 아주 대가신데 이분이 찾아낸 게 학생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 하나는 고착 마인드셋 또는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고착 마인드셋이 뭐냐면 사람의 재능은 타고난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재능이죠. 네. 천재가 있다든지 저 사람 천재야.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IQ를 믿고 너 IQ 얼마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종류예요. 또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의 능력은 개발될 수 있는 거야. 사람의 머리도 근육 같아서 많이 하면 커져.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떠냐면 실패를 만났을 때 고착 마인드셋은 이건 내 머리 나쁘다는 뜻이니까 포기. 성장 마인드셋 가진 애는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노력하면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도전할 거야. 하다 보면은 도전하던 애는 점점 능력이 개발되고 포기한 애들은 개발이 안 돼요. 포기한 애들은 어떠냐면 고착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내 정체가 탄로날까 봐 숨겨요. 위험하고 도전적이고 어려운 건 안 하려고 그러고 쉽고 만만하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실험을 했는데 고착 마인드셋한테 쉬운 거 어려운 거 중에 뭐 할래 하면은 쉬운 거 골라요. 성장 마인드셋한테는 쉬운 거 어려운 거 중에 뭐 할래 하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거 아니? 너무 시시하잖아요. 재미없어요. 시시한 거는. 어려워야 재밌어요. 고착 마인드셋 왜 이거 했니?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하는 애랑 회피하는 애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실험을 했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 똑같은 성적의 애들이에요. 걔들을 두 그룹으로 조사했어요. 성장 만세 100명, 고착 만세 100명. 3년 지났더니 성적 차이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유튜브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베이스에서도 여러 번 실험했고 전 세계적으로 실험했는데 다 똑같아요. 고착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이 마인드셋 하나의 차이. 재능이냐 능력이냐, 노력하면 개발된다 아니면 타고난 거다. 요 믿음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이거는 산업심리학 경영에서도 많이 쓰는 겁니다. 꼭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요거 성장 마인드셋 갖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일종의 태도예요. 태도이기 때문에 요런 도전하는 태도, 긍정적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사고력 프로그램 안에 이걸 아주 강하게 집어넣어놨어요. 예를 들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주제가 있어요. 일부러 실패를 유도해요. 근데 얘들아, 실패가 나쁜 거 아니지? 재밌지? 맞아요. 실패해서 내가 이거 알아냈어요. 해보니까 재밌어요. 얘들이 쉬는 시간에 얘들아 쉬어 했는데 안 쉬고 계속해요.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애들은 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장 마인드셋 가르쳐 줘야 돼요. 유튜브에 좋은 거 많습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능력. 능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고력, 독해력, 집중력. 또 앞에 두 개는 말씀드렸고요. 집중력만 조금 말씀드리면요. 집중력이 여러분은 뭐 선생님 말씀하는 거 잘 듣는 거 이런 게 집중력이라는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얘들이 시야가 넓으냐 좁으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약한 애들은 어떤 걸 보여줬는데 그중에 많은 거는 흘리고 못 봐요.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못 들어요. 이게 집중력이에요. 공부할 때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집중력이 제가 보기에는 훈련으로 길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프로그램에 일부러 집중력을 넣어놨거든요. 제가 사고를 연구하는데 얘가 여기를 보면 되는데 퍼즐을 풀 때 요걸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성공인데 그걸 안 돌리고 부셔버리든다. 네네, 맞아요. 여기 다 보여 끼워놓으면 되는데 이게 안 보여요. 하나만 옮기면 되는데 부셔버리든다. 짜증내면서.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이 글자가 있는데 안 봐요. 문제 좀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못 읽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덜렁대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집중력이란 것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 길러주려고 몇 가지 장치를 넣었어요. 제가 연구를 해서 했는데 집중력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작업기억이란 게 있습니다. 이 작업기억은 연구가 많이 됐는데 이 학생의 고3 때 성적하고 가장 연관이 많은 게 IQ가 아니고요. IQ는 상관도가 0.5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안 높아요. 그런데 거의 뭐 한 80% 가까이 연관도가 높은 게 작업기억이에요. 작업기억력이 강한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이게 집중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작업기억이 뭐냐면요, 동시에 여러 개를 붙잡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뭔가 작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작업대에 여러 연장을 두는 것처럼 작업대에 몇 가지 기억해놓고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은 기억이라도 장기 기억, 중기 기억 이런 것들은 컴퓨터로 치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예요. 작업 기억은 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램이 있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뭐 그 사람의 지능이라고 하면 작업 기억은 램에 해당됩니다. 요 두 개에 해당되는데 이 작업 기억을 길러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훈련하면 길러지고 많이 쓰는 게 2백, 3백 같은 N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창기 올려, 백기 올려 이것도 다 작업 기억 종류입니다. 뭐 그 종류 있고요. 종이 접기 것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하는 게 이제 종이 접기를 저는 좀 시켜요. 일부러 실제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종이 접기가 쉬운 것보다 단계별로 있으니까 좀 시켜보십시오. 많이 좋아집니다. 여자 친구들은 꼭 일단 좋아하니까 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남자 친구들은 좀 단순한 그런 작업에 좀 지겨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높아지는 재미가 있으니까 남자애들도 대체로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들이 더 좋아요. 딸은 좀 싫어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잘 자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체력 관리 가르치다 보면은 체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똑같은 애인데 갑자기 얘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똑같은 애인데 조사해 보면 얘가 그때 수면이 부족할 때예요. 아, 그쵸. 뭐 늦게 잤던지. 아니면 3월달이라 스트레스 많을 때든지. 그렇죠. 그래서 뭐 체력하고 관계 있는데 잘 재우시는 거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식이에요. 네. 요 시기에 지식은 많은 내용을 집어넣고 아니면 정확하게 집어넣고 빨리 할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이 시기는 배우는 건 재밌는 거야. 요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글자를 가르칠 때는 꿀을 꿀을 발라. 찍어가지고 글자를 쓰게 하고 받아먹게 한대요. 첫인상을 강하게 좋은 거야, 배우는 거. 그거 심어주게 하려고요. 그래서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기는 진짜 중요한 게 재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미. 네. 그래서 이 재미 중에는 사탕 발림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면은 뭐 게임을 한다든지 게임 형태로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또 다른 재미가 배운다고 하는 게 우리 인류가 쌓아놓은 그 지식을 다음 세대가 조금씩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흡수하는 건데요. 그때 자기가 배운 단편적인 지식을 하나의 자기만의 지식 체계를 구성하는 재구성을 하거든요. 이 재구성을 하려면 원리를 알고 구성하는 게꼭 필요해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시험 점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와. 심지어 이런 애도 있어요. 수학을 하는데 막 한참 나눗셈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왼쪽이 큰 수, 오른쪽이 작은 수인 거예요. 무조건. 그런 식으로 그냥 점수만 내려고 그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그렇게가 아니고 원리를 알고 하게. 3학년 때 분수 처음 배울 때 애들 원리 모르고 해가지고 문제는 푸는데 원리를 모르는 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원리 중심으로. 그리고 어린애니까 구체물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거를 그림으로, 종이로 하지 말고 구체물로.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재미, 원리, 구체물. 요런 형태로 지식을 해서 이 시기의 주요 목표는 많은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 배운다는 건 재밌고, 내가 배운 거를 하나의 내 지적 구조물을 만드는 거는, 참 좋아. 네. 요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런 재미있는 거를 많이 하는 거는 그 다음 시기에 미션이고요. 네. 그 다음에 초3 정도 때, 초3, 초4 때 많이 하는 미션, 중요한 미션.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걸 꼭 해야 되는 미션이 네. 워밍업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이거는 부모가 주는 선물이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하나는 외국어, 어릴 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하고요. 또 하나가 엉덩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습관의 힘. 그래서 초6 정도 때 사춘기 오거든요. 네.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기도밖에 못 해요. 네. 아무것도 못 하니까 네. 그 전에 엉덩이를 만들어 줘야 돼요. 한 네. 1년에서 1년 반 걸려요. 그래서 공부를 3학년, 4학년 때 스타트하십시오. 여학생들은 요즘은 5학년 말부터 와요. 그러니까 좀 일찍 하셔야 돼요. 너무 늦게 시작하시면 사춘기 와버리면 공부 그분이 엉덩이를 오기 못 전에, 만들어요. 예. 부모님은 이제 공부 시작이야. 공부 필요하니까 그때 시키자고 하시는데 그때는 애가 독립투쟁을 합니다. 그때는 공부 못 시키시니까. 네. 네. 그 전에 요 때는 워밍업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핵심이 요 워밍업 시기 1년에서 1년 반 핵심은 규칙적인 공부 습관들이에요. 규칙적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공부를 가장 먼저 해놓고 그 다음 걸 한다예요. 제가 점심 먹을 때 제가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먹었어요. 그런데 된장찌개를 먹고 짜장면 안 먹었거든요. 다음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공부도 비슷합니다. 애들 하려고 해요. 동기가 없진 않은데 부모가 좋아하니까 동기는 충분해요. 그런데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라 그래요. 1순위가 공부가 돼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 20분, 30분이라도 매일매일 얼마라도 좋습니다. 내가 해야 될 공부의 양을 정해서 그거 습관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양 늘리는 게 쉽습니다. 일단 쐐기를 박아놓고 20분, 30분으로 그걸로 1시간, 2시간, 3시간 늘리면 되니까 처음에 쐐기 박는 게 중요해요. 요 시기에 가장 핵심이 요겁니다. 어릴 땐 재밌게. 네. 그다음 요 시기는 규칙적으로 1순위의 공부. 규칙적으로. 그래서 엉덩이 만들어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네. 엉덩이를 그렇죠. 선물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먼저 하게 하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하게끔 하는 게 네네. 좋아요. 우선 공부 먼저 공부를 먼저 해놓고. 해야죠. 단 20분을 하더라도 공부를 먼저. 네. 1순위가 공부. 그렇죠. 2순위 아니고요. 네. 저는 아까 그 질문 중에 이 질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저는 어떤 질문이에요? 사립초, 국립초 수학 준비 다른지 물어보셨어요. 사립초. 예. 근데 아무래도 좀 사립초. 뭐 사립초가 조금은 저희 학원에 더, 사립초 다니는 학생들도 좀 있거든요. 네. 분당에는 없고 서울서 오는 애들인데, 네. 아니구나. 또 사립초 있구나. 국제학교 애들 있구나. 네. 뭐, 그 제법 있는데, 네. 이제 입학할 때 준비는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국제학교 애들 영어 하는 거좀 다른 것 같고요. 사립초라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질문들은 좀 빠르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까 집중력 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점토로 뭘 만드는 작업도 괜찮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손으로 뭔가를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집중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도신 것 같거든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네. 종이 접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눈여겨본 거는 집중력이 손으로 뭔가 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요. 종이 접기가.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레고하고도 비슷해요. 제 어떤 그림에서 자기가 구석구석을 다 봐야만 그 종이 접기가 제대로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석구석을 다 보는 요 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을 다 보는 요 힘이 필요해서 해요. 손으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정보를 줬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보통 애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나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렇게가 아니고 다 봐야만 제대로 조립이 되니까 다 보는 그것 때문에 집중력을 길러주려고 종이 접기 해야 되고 그러면 레고도 괜찮아요. 네, 레고 괜찮고 바둑이나 체스는 어떠세요? 바둑 질문이. 바둑은 말립니다. 아, 바둑은 말립니다. 오히려. 네. 바둑은 죄송한데요. 바둑 혹시 관계되시는 분 죄송한데 아니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옛날에 바둑을 조금 뒀고요. 많은 애들이 바둑을 재밌어 하는 이유가요. 승부 때문에 재밌어요. 경쟁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네. 멘탈이 아주 약해지더라고요. 아, 멘탈이 중요하니까. 예, 너무나 네. 경쟁을 하게 돼요. 아, 경쟁 근데 때문에. 경쟁이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좀 예민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너무 해요. 원래 과도 자체가 그렇진 않아요. 손이 경쟁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건데 보통은 뚝딱뚝딱해서 결론 나오는 이겼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는 장치가 없을 때는 바둑은 아주 위험해요. 여러 학생을 겪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도쿠 같은 숫자 퍼즐 이런 아, 거, 그건 괜찮죠. 그건, 그거는 오케이. 자기가 구석구석을 봐야 돼요. 스도쿠는. 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풀리니까. 그리고 풀고 나서 맞는지 안 맞는지 꼭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도쿠 같은 논리 퍼즐들 아주 좋죠. 네. 일단 바둑은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바둑 자체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과한 경쟁심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신 네, 거라서 맞습니다. 그거는 잘 걸러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저희가 지금 제가 그방 보니까 이 엄마표로 진행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엔 학원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질문받은 건 예비 초5학년 여자친구인데 엄마랑 하는 걸 원한대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학원은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원하지 않는 케이스고 엄마는 좀 교과 선행이랑 사고력 심화를 시키고 싶은데 아이는 이제 원하지 않으니까 그게 조금 고민이지만 그래도 학원을 좀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 내가 왜 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싶은가? 혹은 뭐 아이는 뭐 이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제 엄마표 또는 자기주도 학습하고 학원을 이용하는 것하고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드리면 사교육을 이용하는 거는 어쩌면 필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필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냥 맡겨놓고 난 카드만 긁을래. 그래서 남들 좋다는 학원 찾아가서 따라서 시키는 거 저는 안 좋다 생각합니다. 진짜 자기주도 학습을 계획 세워놓고 그 계획 아래서 사교육은 부분 부분으로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교육 업체에 있지만 만약에 엄마표로 공부하던 애들이 처음으로 학원을 고민하시는 때가
4학년 정도부터 같아요. 네. 좀 이제 여행을 어려우시니까 나도 어려운데가 네. 있고요. 그다음 5학년 되면은 심화 문제 집중 되면은 나도 못 풀겠는데도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나도 풀 수 있곤 하지만 얘가 이 정도 복잡한 개념이나 원리를 내가 이렇게 막 가르쳐줘도 되나?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그렇죠. 내가 있거든요.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나?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두려우시니까 그때부터 학원을 슬슬 다니시기, 교과학원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던데요. 네.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게 부담이 돼서 자신이 없어서 학원을 보내시는 거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학생이 새로 배울 내용을 선생님한테 배우거든, 아니면 혼자서 책을 읽고 하든, 혼자서 읽고 이해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는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또 문제집이나 이런 걸 풀어서 실력을 기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게 진짜 자기주도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엄마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학원 학생 중에 엄마표로 해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예. 5학년인데 어려운 네, 우리 한 고등학교 공부하거든요. 영재고 네. 준비하는 애들은. 네. 엄마가 고등학교 내용 못 가르치는데 너 어떻게 엄마한테 도움받니 하니까 엄마가 안 가르쳐 주신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공부하다가 잘 몰라서 이제 혼자 하게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엄마가 답지 있는 것 중에 딱 첫째 줄만 읽어준대요. 그까지만 하면 자기가 또 알아서 하고, 안 되면 둘째 줄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엄마 가르쳐 주는 거 없잖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페이스메이커 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것만 하고요. 공부는 자기가 해요. 저희 학원 애들은 교과 공부할 때 자기가 읽고 자기가 공부하게 시켜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기주도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몰라서 못 가르쳐서 학원 보낸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것 때문이라면. 네. 일단 두 번째로, 진짜 학원 보내야 될 때는 오히려 이럴 때요. 내가 얘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고함지르게 되고 책 찍게 된다. 아, 좀 관계가. 네, 네. 책 찍는 분 좀 있거든요. 저도 몇 번 찍을 뻔 했어요. 아니, 이제 혼자서 웃기더니. 예, 어떤 분이 책 몇 번 찢어야지 엄마표 공부한 거라고 하시는 분 생각이 나서. 아. 예, 그분이 이제 너무 이제 경험담이라. 네. 근데, 그렇게 될것 같으면 학원을 좀 보내십시오. 엄마표로 하는데 애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공부가 뭐라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인 부모 자식 사이에 이렇게 나쁜 관계를 만드느니 학원을 보내십시오. 공부 이렇게 이제 엄마표로 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은 친구도 있고 체면도 있고 뭐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엉덩이가 어느 정도 길러지면 다시 또 자기 주도로 가고 이렇게 공부하는 양을 늘리는 내가 정도. 필요할 때만 네, 짧게 네. 보내는 게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면 다시 또 집에서 괜찮습니다. 하고, 또 부족한 거 생기면 찾아서 잠깐 보냈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 계획 안에 잠깐 그렇죠. 하고 네. 또 학원 보내신 이유가 내가 얘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짜고 어떤 걸 공부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럴 때 조금 학원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학원 중에 많은 학원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아이의 먼 미래, 고3 때나 뭐 대학교 때까지 그 이후까지 생각해서 지금 현재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초등부는 당연히 그렇고요. 중등부도 당연히 그렇고요. 고1, 2도 심지어 고3 때를 생각 안 하고 학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고3 때 수능 킬러 문제를 풀 정도 하려면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주 깊이 있게 하고 사고력이나 문제결력 또 교과 심화를 해도 극심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가 어렵다고 찡찡거리고 진도 천천히 나가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학원을 끊어요. 학원이 생존을 못하니까 학원은 그냥 진도를 나갑니다. 네. 중학교 학원은 내신 대비만 시키고요. 쉽거든요, 내신이. 그러니까 아예 진로를 생각하기보다는 네. 진도 위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장은 뭐 부모님들이 뭐 진도 나갔으니까 돈값 했네 하고 계속 보내시게 되는데, 근데 애 미래에 생각하면 그렇게 가지고 2등급으로 끝, 3등급으로 끝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학원이. 네. 그러니까 뭐 미래에 어떻게 공부시킬 계획을 짜는 거는 학원 몫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학원 보내신다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이 네.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학년 새학기를 앞두고 아마 굉장히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그런데 꼭 엄마가 다 가르쳐 줄 필요는 없다. 자기주도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 엄마가 답지를 이렇게 한 줄씩 저는 읽어주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아이가 너무너무 모른다. 그러면 딱한 줄만 알려주고. 그리고 또 모른다. 그럼 또한 줄만 알려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르쳐주면 성질 나요. 네. 우선은 저희가 또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우선은 좀 가정에서 꼭 해주면 좋은 이런 수학 영역과 방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지금 우선 자료는 저희가 도치만 카페에 라방 후기 자료 올리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업로드를 할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필지앤 카페에서도 따로 자료를 업로드를 하거든요. 거기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음물 오르다 질문이 좀 많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 때문에 부담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큰 비용을 들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일단 그보다는 또 다른 거에 조금 더뭐 여행을 더 가신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좋고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요즘에는 잘 나와 있는 교구들이 많아요. 이게 더 수학적입니다. 네, 음물 그래서 오르다보다. 아예 그냥 딱 수학 전문가가 만든 걸로 그냥 좀 이렇게 좀 전통적이고 좀 아무래도 수학적인 걸로 조금 더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질문이 많으셨는데 주사는 요에게 혹시 주산이요? 개인적으로 네, 만약에 주산. 좀 괜찮다면 뭐 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라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일단 저희 아이들은 안 시켰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근데 그리고 저도 권하는 건안 권하진 않거든요. 주사는 연산 빠른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또 그거 아니고 할수 있는 방법 많고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약간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좀 술을 머리가 좀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네 머리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 머리가 연산 훈련만 기계적으로 해서 머리 굳어진 사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말립니다. 근데 뭐 학부님들 하시는 분은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좀 생각해서 멀리 보시고 계획을 하면서 그 일부에 꼭 필요하다 하시면 하시는 건 괜찮지만 뭐 이렇게 누가 한다더라 해서 유행처럼 뭘좀 따라하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장님 세 번째 지금 모셨는데요. 앞서 했던 사고력 수학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학부모로서 가져야 하는 이런 마음가짐에 대한 영상은 도치맘 TV 채널을 이용하셔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정에서 꼭 해주면 좋은 어떤 수학 영역이 있다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학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또좀 알려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방학 때는 좀 학교 다닐 때 못하는 거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뭐 과학 전시관 간다든지 수학 박물관 간다든지 아이하고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교양 도서들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교양 도서들 쭉 읽어본다든지 그런 것들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좀 말하게 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하기요? 책 보는 거에 그치지 말고 뭐좀 정리해서 말을 좀 하게 한다든지.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힘이 있어요? 되던가요? 나는 지쳐서 못하겠고요.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매번 해야 되면 부담돼서 저희 못하고요. 엄마 선생님들 대단하신 게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열정, 그렇죠. 체력, 시간 관리 다 되시는 그건 거거든요. 대박입니다. A급이세요. 저는 못하고요. 그냥, 뭐, 어땠니? 뭐 있었어? 재밌는 거 한번 이야기해줘. 이 정도고요. 집에서 이제 하시면 좋은 거요. 근데 또 너무 또 놀면 또 그게 또 그렇게 또 보기가 그렇죠. 좀 복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학년, 2학년까지는 방학 때 또는 뭐 평소에 집에서 하시는 거는, 복습. 예습이 아니고 복습. 복습. 그것도 약간 심화 복습. 자기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 푸는 심화 복습. 또 아니면은 옛날에 했던 것 중에 똑같은 책을 한권더 사서 틀렸던 것만 표시해가지고 걔만 다시 푸는 요것도 심화 복습이거든요. 뭐 저희 학원 세번 시켜요.
세분시키는데 그렇게 틀렸던 거 한번 더 푸는 심화복습, 또 문제해결력 교재들, 교과 말고 교과를 이용은 하되 지식을 측정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 낯설고 어려운 문제 푸는 파워를 길러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노크, 팩토, 다 아, 한원조 팩토 대표님 좋고, 만드신 거죠. 예, 그렇죠. 노크도 괜찮고, 네, 네. 뭐 노크나 팩토, 필즈 수학도 1031, 필즈 괜찮고, 수학, 좀 1031. 고학년 애들은 필즈 네. 수학, 뭐1031 이런 것들, 또 옛날 1세대 교재들은 문제해결력 길잡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원조 대표님 책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뭐 정말 저는 제 싸부라서 네. 너무 뭐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좋아요. 네. 근데 이 사고력 교재는 사실은 방학 중에 하셔도 괜찮고요. 학기 중에 하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은 것 네, 같아요. 해보면은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건 다음에 풀어도 돼요. 이건 교과처럼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던져놨다가 한달 뒤에 풀어도 돼요. 안 풀린다 그러면 또 도전해보고 아니면 다음에 풀어 이렇게 하고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리고, 것들을 평소에 하시면 좋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네, 방학 때는 그 정도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새학년 이제 새학기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너무 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시기보다는 좀 현명하게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한 내용만 좀 골라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직은 자녀가 어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입시 제도를 좀 부모님이 아는 건또큰 흐름을 보는 건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네. 조금 좀 발품을 좀 팔아서 한번 좀 다녀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거 조금 네. 말씀드릴게. 네. 제가 여기 라이브 방송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엄마표로 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 열정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탱크 앞에 맨손으로 싸우는 분위기예요. 물량 공세 하는 그러니까 거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네.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애들 앞에 예를 들면 국가대표 코치가 어릴 때부터 쫙 피겨스케이팅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수영을 가르치고 있는데 엄마가 혼자서 막 피겨 가르치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네. 게임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게임이 되거든요. 네. 역전 또는 반전 가능하다. 쉽지는 않은데, 그걸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공부를 조금 하십시오. 공부를 조금 하셔서, 입시 제도도 조금, 공부하시고, 고3들 입시 설명회도 좀 다니시고 하십시오. 아니면은, 그냥 궁디팡팡만 해주시고, 칭찬. 네, 기초 체력만 길러주시고 건강 챙겨주시고. 그것만 하셔도 돼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이 아무것도 안 하던 가난한 집의 학생이에요. 사교육 안 했어요. 근데 대치동에 있는 이제 중동고라고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은 지역 자사고에 들어갔어요. 공부 선행학습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더니 바로 중위권인 거예요. 중학교 때 나름 그래도 전교권이 있었는데 외곽에서 근데 아, 저희 2분 남았다고 지금 아, 안 시간 되겠다. 예, 안 체크해 주셔서 되겠네. 우선 지금 딱이 얘기는 바로 지난번 방송이었기 때문에 저희 두 번째 만났던 원장님 방송 다시 보기 시청하시면 되고요. 원장님도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불러주시면 영광이긴 네,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인사를 그냥 부모님 이렇게 네,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저장을 해야 다시 보기가 가능한데 저희가 시간을 놓치면 이게 영상이 날아갈 알겠습니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알겠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고요. 저희는 엄마표 선생님들 응원하고 있고요. 그 응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치만 카페, 뭐 필젠 카페, 시팀 TV 등 이렇게 유튜브 채널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 수로방 목요일 밤 격주 11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새학년 새학기 앞두고 불안하신 마음들 조금 달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